오늘 YTN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입니다. 평년보다 더 많은 수준 AI가 전망한 올여름이라는 기사예요. 올여름 날씨에 대한 것인데요.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는 여름 전부터 찾아왔습니다. 4월 중순 서울 낮 기온이 29.4도까지 치솟았으며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의 봄 날씨를 기록했고 5월에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이 많았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30도를 웃돌아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폭염연구센터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올여름 폭염 전망을 내놨습니다. 7월과 8월은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평년 수준인 10.2일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밤사이는 열대야도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 이명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서양 해수면 온도나 엘니뇨 정보, 전 지구 기후 예측 모델 등을 자료로 훈련시켜 만든 자료입니다. 훈련한 건 7월 8일 폭염 일수입니다. 평년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올여름 6월에는 장마 전 33도로 웃도는 폭염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비가 소강 상태일 때는 폭염과 열대야 발생이 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장마 뒤 8월에는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폭풍지는 가마솥 더위가 예년보다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온난화 경향이 심해서 심한 폭염과 함께 강한 폭우가 겹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아주 기록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덥고 평년보다 많을 것이고 폭염과 호우가 7월에 겹치면서 복합적인 재해에 대비해야 하지 않나. 엘니뇨와 라니냐가 교차하고 온난화가 가속하고 있는 올여름 어느 때보다 철저한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날씨는 농사와 직결되고 날씨로 인한 과일 농사나 품종에 따른 피해는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물가 폭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굉장히 날씨가 중요해요. 작년 많은 강수량으로 과일 농사가 망친 것부터 올여름은 날씨가 농작물이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걱정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 변화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참 환경 오염을 잘 준수하고 그런 환경에 나쁜 것들을 배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참 오늘 또 YTN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 날씨 기사로 평년보다 더 많은 수준 AI가 전망한 올여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